그래서 이 부분 땅을 군립공원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이 군립공원 지역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군립공원을 매수하는 걸로 해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. 제안들은 있긴 있었거든요.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질 않으니까 만약에 공원구역 한번 편입을 먼저 시켜놨는데 개발이 안 돼요. 그러면은 활용할 수가 없는 건데, 그러니까 어떤 담보가 있으면 할수 있다 이거죠. 근데 네.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공원구역부터 편입해라 이러면은 그럼 강원도에 손해인 거죠. 강원도나 뭐 네. 원주시나.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좀 확실한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추진하겠다 이러는 거죠.